어렵게 마지막으로 영상 그 줌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참여해 주신 분을 좀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국방부 정책개혁관까지 하셨고요. 지금 현재는 존중과 배려운동본부 총재로 계신 장경석 총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시골에 좀 내려와서 차를 좀 운전하다가 수범하고 차 뒷좌석에서 지금 노트북을 펴놓고 그 핸드폰 그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들어왔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런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싱크와이즈를 전역하고 난 다음에 우연한 기회에 접하게 됐습니다. 그 접하게 된 원인은 전역하고 책을 쓰고 싶어갖고 제 군 생활에 대해서 책을 쓰기에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가 찾다가 이 싱크와이즈를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혼자서 한 2년 쓰다가 제가 이거 혼자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해가지고 작년에 교육을 다 들어가서 싱크와이즈 각종 교육을 다 직접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이영선 강사님을 만나 뵙게 됐고 우리 또 존경하는 정영조 대표님도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싱크와이즈를 현재 쓰고 있는 거를 제가 현재 제가 지금 오늘 아침부터 이 시골에 내려오기 전에 했던 거를 있는 그대로 싱크와이즈 생활화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발표를 드릴까 합니다. 화면 공유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마스터맵입니다. 저는 이제 마스터맵을 몇 개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 메인 마스터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다른 건 설명을 생략하고 방금 발표자가 여러 가지 좋은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제가 예비역으로서 대학교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교수로서 그다음에 존중과 배려의 또 총재로서 몇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관리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또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것은 자기개발이라든지 독서, 취미활동,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이제 기술,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이 일들, 제가 드론을 좀 공부를 한 몇 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업무들, 프로젝트들, 그 다음에 성우회라고 대한민국 예비역 장성들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임원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전략교류협회장을 지금 맡고 있는데 그런 성우에 관련된 업무들 그 다음에 이제 PMG는 이건 또 다른 또 좀 프로젝트를 지금 제가 업무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존중과 배려 그 다음에 대학교 강의할 때 각종 강의록에 대한 작성 및 관리 그리고 문서 작성 그 다음에 제 주관 및 이런 스케줄 관리 이런 것들을 제가 하고 있는 거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저보다 한참 고수신데 이런 걸 발표하기 좀 쑥스러운데요. 그러다 하고 있는 거를 좀 간략하게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개발과 관련 일단 다 펼쳐놓고 하겠습니다. 자기개발 중에 제가 이제 강사 151기, PQ 73기, 전문가 과정을 전부 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요. 저는 강의를 들을 때, 싱크와이즈 강의를 들을 때 강의 결과를 다 그때그때 막바로 이 싱크와이즈를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건 전문가 과정에서 제가 이영선 강사님한테 교육받은 거를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그때그때 하나하나 전부 다 이렇게 전부 다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하다가 모르면은 이거를 이렇게 들춰서 볼 수 있게끔 강의를 이제 이 싱크와이즈뿐만 아니고 다른 강의를 들을 때도 강사 151기 바지도 이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교육을 다 받으셨을 텐데요. 이렇게 해서 강사 과정에 대한 1강부터 제가 강의 들은 내용들을 키포인트만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뭐 이 커서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잊어먹었을 때
그때그때 봐서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남들에게 이거를 가르쳐 줄 때도 이걸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개발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프리젠테이션을 만들 줄을 몰라갖고 제대하고 난 다음에 프리젠테이션 사이버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여기 강의한 내용들을 전부 다 캡처해가지고 각 강의별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1강부터 이각 강의별로 이 강의 내용을 제가 전부 다 이제 필요할 때볼수 있도록 이렇게 다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이게 15, 한 15개 강좌가 되는데 다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각 강의별로. 그래서, 자기가 강의를 들으면서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할 수도 있고 자기 개발 과정에서 이렇게 활용을 할수 있다 하는 걸좀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독서는 뭐 여러분들 다 하시기 때문에 독서는 그냥 생략은 하겠지만 간단하게 그냥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다 배운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독서에 대해서 금년도에 해야 될 독서 계획들을 서양사, 동양사, 테크놀로지, 이제 경제, 기타 서적들을 제 나름대로 뽑아갖고 이거를 이제 월별로 어떻게 읽을 건가 이렇게 정해가지고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책에 대해서 이렇게 필요한 사항들을 뭐 이렇게 보면은 노트를 기능을 이용해서 정리도 하고 할수 있게끔 이렇게 독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미 활동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오늘도 이게 골프 모임이 있어, 부부동반 골프 모임이 있어 지방에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골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이런 이 프로들,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제가 전부 다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다운받은 게 아니죠. 링크 시켜갖고,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제가 이면석 프로 이 샷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그때그때 찾아가지 않고, 골프 강의를 막바로 들을 수 있게, 예.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이게 할수 있고요. 잠깐만 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테크놀로지와 관련되어서 몇 가지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필요한 정보들을 그때그때 정리하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싱크와이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드론과 같은 것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드론 항공모함 같은 예를 들면 이런 자료가 인터넷을 보다가 또는 뭐, 어떤 일을 하다가, 정보를 접하게 됐을 때그 즉시 여기 싱크와이즈에 캡처해서 이렇게 띄워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정보를 취합이 되면 이걸 또 별도로 나중에 정리하기가 쉽기 때문에 뭐 이런 정보의 정리 뭐 이런 것들을 쉽게 하기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세미나 오늘처럼 세미나 발표를 저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미나 발표를 준비할 때 이런 관련 세미나들에 대한 이제 이 준비 자료들을 이렇게 이건 폴더로 링크를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각종 세미나 자료들을 SLBM과 관련된 세미나를 제가 10월 말에 했었는데, 이러한 자료들을 볼수 있고 또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안보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는 종전선언과 관련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성우에 아까 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 이제 금년 1월 달에 들어와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고, 업무 파악을 할 때, 뭐 다들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있는 그대로 그냥, 업무 파악을 이렇게, 싱크와이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냥 이 생각나는 대로, 파악되는 대로 정리를 해서 나중에 업무 보고를 업무를 분석해서 업무를 보고할 수 있게끔 이런 활용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한미동맹을 복원시키는 이제 일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과 관련된 그래서 한미동맹과 관련된 이 교류 추진 계획에 과제를 통상 표를 써서 정리를 많이 하는데. 전체 과제를 이거를 싱크와이즈로 정리를 해가지고 캡처해서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정리할 때도 전부 다 이런 것은 싱크화 위주로 정리를 해서 집어넣어 봤습니다. 보고서를 만들 때. 그래서 HWP하고 싱크와이저하고 합쳐가지고 이렇게 좀 보고서를 문서를 만들 때어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존중과 배려의 이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마스터 맵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어떤 조직의 장이 됐을 때는 이 마스터 맵을 또이 마스터 맵 안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존중과 배려에 대한 마스터 맵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존중과 배려를 제가 이게 마스터 맵을 만들면서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프로젝트에서 똑같습니다. 뭐 원리는 똑같은데 여기에 제가 책자를 한 권을 작년에 발간했거든요. 그래서 교재 발간 이 맵을 또 보시면은 이 안에 또이 교재 발간 맵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자, 이걸 제가 작가하고 교재에 만드는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갖고 이제 지침을 준 거고 앞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책의 의도고 중요한 건 뒷부분입니다. 여기 초고를 작성할 때 이렇게 챕터를 다 편성해서 각 챕터별로 여기에 이제 이건 글을 써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글을 다 써놓습니다. 여기 이 노트를 이용해갖고 이거 제가 다 초안을 잡아서 다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전부 다 합쳐갖고 책을 한 500페이지를 펴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존중과 배려의 책자를 펴낼 때, 이것도 활용해서, 책을 만들어냈다 하는 거를 좀 설명을, 대략적인 것만 좀 드렸고요. 제가 대학교 강의를 이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리더십 강의다. 예를 들면은. 이 리더십 강의를 우리가 대학교 강좌가 한 학기에 한 15강좌 정도 하거든요. 15개 강의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2강에 또는 4강에 이론 강의를 한다. 그럼 이론 강의 이거를 여기에 강의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작업을 할때이 골격을 먼저 만들고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대체 강의록입니다. 리더십 강의록입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강의록이거든요.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강의를 할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시험 문제부터 해갖고 여기서 강의 한개한 학기에 한개 강좌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싱크와이즈에 링크를 시켜서 강의록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싱크와이즈 자체를 이용해서 또 강의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이 창의성과 전쟁에 대해서 한성대학교에서 특강을 한 내용인데요. 이건 싱크와이즈를 이용해서 제가 강의록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링크가 되어 있고, 동영상부터 해갖고, 필요한 것들이 다 이렇게 강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이거를 이용해서 하려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강의하기에 좀 쉽더라고요. 저는 이제 파워포인트, 프레지, 싱크와이즈 세 가지를 이용해서 강의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미동맹 교류무 추진 계획이라는 걸 만들 때 이거를 어떻게 만들 건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거를 B4G 또는 A4G를 눕혀갖고 크게 만드는 게 좋겠다 해서 과제를 한 장에 다 넣어야 되겠다. 근데 한 장에 다 넣는 툴이 가장 좋은 거는 이거 초안을 잡을 때는 싱크와이저의 가지를 이용해서 잡았습니다. 잡고 만들 때는 아래 한글로 만드는데 필요한 건 싱크와이저의 이표 기능을 이용해서 이거를 만든 겁니다. 이 교류 추진 가지 전체를 한 장으로. 그래서 표 기능도 잘 활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잘 활용할 수가 있고 이 뒷부분에 가면 이런 부분도 다 표와 가지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만든 싱크와이저로 만든 이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싱크와이저하고 파워포인트, 싱크와이저와 HWP를 작업을 하면서 이런 표 기능은 한 장에 다 집어넣는 게 싱크와이저에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싱크와이저의 가지와 이런 기능을 합쳐가지고 떠가지고 아래 한글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방법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더십에 대해서
15개 강좌가 이 강의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 강의에 대해서 강의록이라든지 각종 내용들을 토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면은 막바로 싱크화해져서 막바로 강의록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유자재로. 네네. 그걸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제가 저는 저 이제 그 이 프레 이 싱크화해지 기능 중에서 그 플래닝 기능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 예정 업무를 매주 주간 예정 상황을 별도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이제 이게 이번 주 제가 지금 주간 예정 업무인데요. 저는 매주 매일 아침에 이걸 업데이트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토요일인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사자의 모임을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렇게 신과지 발표할 때 이런 이 발표 내용 이제 이 스케줄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이 마스터 맵에 프로젝트가 이렇게 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에 있는 프로젝트에서 제가 해당되는 내용들을 월간 예정 상황을 이렇게 뽑습니다. 월간 각 파트별로 제가 누구를 만나고 뭐 해야 될 것들을 월간 단위로 뽑으면 이거를 제가 이 주간 사항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매주 단위로 업데이트 시켜갖고. 이게 저는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플래너 기능은 별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매일 그 일일 그 레귤러하게 돌아가는 것들은 좀 장점이 있어요. 얘는 신앙활동 제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도하는 것들, 뭐 제 인생 헌장도 이런 거는 그때그때 링크 시키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일일 예정상에 막바로 성경 읽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들을. 그래서 이렇게 일일 상황도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제가 갑자기 차 안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좀 연결도 좀 불량하고 이렇게 해서 좀 죄송한데요. 하여튼 제가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잘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